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월 30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임펠러, 프로펠러가 생긴 얘를 다축가공 기능으로, 이게 다축 면가공이죠. 면가공으로 경로를 생성했었는데, 경로가 이제 지금 복귀할 때, 이런 복귀할 때 보면 지금 여기가 언더컷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도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 직선 형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여기는 괜찮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구 축 직선하고 여기서 약간의 간섭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기능들은 이게 이제 회피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얘는 회피하는 기능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축을 이 직선 형태를 했었는데, 이 직선 형태를 약간 좀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작업할 때 이쪽 부분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엣지 부분을 좀 따서 체인을 따라간 형태로 경로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재에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게 이제 X9에서 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 작업이 되는데, 얘가 지금 공구 유지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커브를 조금 이제 그좀 변형을 시켜서 공구가 이 커브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좀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동해서 배율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배율. 자, 배율은 이제 기본이 기준점이 원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 배율 이동을 하는데 축 방향을 따로따로 해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X 방향, Y 방향이 있는데, 일단은, X 방향. 그 다음에 Y 방향을 조금씩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됐는데, Z축 방향도 좀 키우죠. 지금 이제, 커브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데, 좀더 커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X, Y를 약간씩 키워서 Z도 좀 키워볼까요? Z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얘는 직선 같은 경우는 딱그 방향으로만 되는데, 축 제어에서 체인을 따라가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게 체인 방향과 접하는 부위와 그래서 공구 중심 축을 이 체인에 걸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응용 분야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키워서 평면에서 봤을 때 키우고, Z축 방향도 약간 이제 골 형태를 따라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볼 텐데, 자, 이때 그 평면 보기를 해서, 평면 보기 한 거고요. 그리고 얘를 정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구 중심이 여기 딱 걸쳐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을 따라가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이 직선이 있는데 평면 보기에서 이 직선을 어느 정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자를 때는 와이어 프레임에서 요소 2등분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얘를 쓸 건데 이게 지금 대상이 그 커브인데 스플라인이죠. 스플라인의 어떤 그 오스냅 중간점 끝점이 아니면은 포인트가 잡히지 않아서 여기 그 오스냅 제어에서 근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2등분
2등분 자르기 체크를 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 한이 정도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여기는 한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와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성한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로에서 자, 이걸 그대로 놔두고 복사를 해서 해볼까요? 뒤로 복사한 다음에 그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패턴에서 곡면 선택하고 면 방향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공구 축 제어에서 얘를 삭제를 하고 여기 보면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체인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체인을 따라가면서 경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면당 체인 전체 체인 뭐 체인 상에 근접한 점으로 해서 축 제어를 하겠다 체크를 하고 경로를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1번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 중심 축이 얘와 다 평행한 형태로만 생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축 방향으로 공구가 이동을 하도록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한번 보면은 지금 자, 키보드 S를 눌러서 자, 지금 공구가 움직일 때이 체인과 근접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자, 터치를 한 지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네, 경로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쭉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도 체크홍면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될것 같네요. 혹시라도 저기 안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공구 축 중심이 체인 그 방향 근접하게 체인 방향을 따라가면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걸볼수 있죠. 이게 쭉갈때 갈수록 이제 축 중심이 이 체인에 따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이제 지금 문제는 끝나는 부분에서 현재 이 공구가 그 대상 이제 측벽에 있는 필렛 부분하고 측벽 부분에 어떤 그 간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돼서 얘가 들어갈 때이 모서리 부위죠. 이 부위도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게 차단을 해야 되겠죠. 하고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로가 쭉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경로가 어떻게 빠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B를 눌러서 자, 이 부분에서 체크홍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B 눌러서 다시 한번 보면 일단은 여기서는 뭐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S 눌러서 빠져나올 때 B 이 부분 닿지 않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터치 지점이 여기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만 모의 가공 눌러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이게 축이 움직이죠. 그전에는 이제 직선 형태로만 갔었지만 지금은 축이 이제 체인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아, 여기도 약간 간섭이 발생하네요. 지금
유분이 다른 곳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좀 간섭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시 정지 조건에서 충돌 체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툴팻을 한번 볼까요? 얘가 급속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키보드 B를 눌러볼까요? B. B면 뒤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약간 먹네요. S 눌러보시면 여기서 살짝 먹었고요. 그리고 다시 B를 눌렀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디에서 이 부분이 생겼지? B. 급속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쪽이 연결되는 과정인데, 이 구간을 좀 작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경로와 경로를 직선 형태로 그냥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안 먹고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링크 파라메타에서 이송 높이, 진입 높이가 있는데, 진입 높이를 작게, 그 다음에 이게 이송 높이. 이송 높이는 좀 크게 해도 진입 높이를 작게 한다? 여기를 한3 정도 줘보죠. 3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하겠습니다. 체크 옥면을 지금 선택한 상태인데, 약간 줄여봤어요. 줄인 형태인데, 다시 한번 무경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충돌이 발생을 한다라고 떠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를 타고 있죠. 지금 급속 이송으로 가면서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엔 다른 부분 볼까요? 지금 여기만 지금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귀하고 이동한 다음에 내려온 건데,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공구 유지가 안 먹고 있어요. 공구 유지가 먹으면은 일로 옆으로 가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급속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이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충돌이 났는데, 저거를 일단은 과절삭이 나니까 체크 곡면을 선택을 해서 여유 값을 줬는데 체크 곡면을 좀더 크게 주겠습니다. 한1 정도 줘보죠. 1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대상 곡면을 체크 곡면 이면하고 이면 이 체크 곡면을 좀더 크게 줬어요. 크게 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천상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체크 오면을 좀 크게 줘서 여유 값을 줘서 얘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충돌이 나지 않도록 지금 했는데 기존에 그 충돌이 나는 부위가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에 부딪혔었어요. 이 구간이 지금은 얘가 좀 떨어져 있는데 체크 옥면의 여유값을 좀더 키워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하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가면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천상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그 다음 머신 시뮬레이터 투 체크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기계로 확인을 하고 있네요. 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의 가공에서 설정에서 공작물을 좀 올려놓고요. 모의 가공 체크하고 자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보겠다.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공작 넉넉하게 띄워놓은 상태고 자 플레이를 해서 보면. 이제 공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3축으로는 작업을 하기 힘들겠죠. 이게 이제 이축 허브 부분이 테이퍼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부가축 기능으로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축 방향을 제어를 하는, 축 제어를 하는 방법에서, 기존 방식은 이제 얘를 가지고 축 제어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이 커브, 이 체인을 가지고 공구가 이 공구 중심 축이 이 체인상에 근접하게 걸쳐 있다는 얘기죠. 체인상에 걸쳐 있으면서 작업 부위가 여기다 그러면 이 부위와 이 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공구를 축을 형성한다. 만약 여기다 그러면 이 체인과 절삭된 부위를 연결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이 부분에서 이쪽 벽에 좀 간섭이 받기 때문에 체인을 대상으로 선택해서 작업을 했어요. 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봤어요. 이제 이그 필렛 부분은 따로 또 작업을 할 거니까.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기존에 있던 방식과 이 방식을 기존의 방식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얘가 이제 내려 밖으로 복귀할 때 지금 복귀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겠죠? 여기가 지금 공구가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건데 이때 그 축과 이 허브 부분이 약간 간섭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공구의 그축 방향이 이런 각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들어가거나 복귀할 때 기존에 있는 이것과 이제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도 지금 간섭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 방향을 이제
가다가 간섭이 발생하면 사실은 이제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능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축 컨트롤에서 축을 제어할 수 있는 회피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일단 안 보여서 일단은 그 축을 제어를 할때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 직선 방식이 아닌 이 커브를 따라가는 형태로 대상 경로를 조건을 바꿔서 생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성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평일날 야간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예, 그 야간반은 이제 평일 마스터캠 X8 버전 화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이제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정학역 앞에 있어요. 아직 일정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토요일 날 하는 게 있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하지 않고 평일 날 야간 화목으로 할 거거든요. 이제 계획은 2월 25일쯤에 잡혀 있습니다. 2월 25일이면은 언제쯤 되나? 2월 달 25일이면은 2월 25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2월 24일? 이나 22일 정도 될것 같네요. 2월달 개강이니까 24일 정도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화공단에 근무하거나 또는 반월공단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평일날 야간에 7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얘기하고 한 6시 맞춰서 오셔서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는 못 나가지만 뭐 마스터캠이 뭔지 뭐 개념 정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길이라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전은 X8 버전인데 X8 버전이나 X9 버전이나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상위 버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X8 버전만 사용할 줄 알아도 아래로는 뭐 마스터캠 9점이라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 X 버전 하위 X 버전과 그리고 상위 버전은 2017 그다음 2018뭐 요즘 나온 버전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2월 20 얼마 정도 돼요? 이거 문의 전화번호 있어요. 031-319-222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재직자 교육 일정 평일 야간 화목으로 하는 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접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평일날 3시간씩 해서 한 일주일에 6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8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8이니까 86에 46에 4 68 668에 48 68에 48이죠. 48시간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네일밤 카드가 있으면은 부담이 좀 적어요. 이게 평일날 하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PLC도 하고 있는데 PLC 아직 이제 마캠은 안 올라왔는데 PLC를 비추어 보면은 수강료가 저게 되는데 네일밤 카드 지원금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자비 부담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재직자 전화번호는 031-497-2800이네요. 이건 이제 저희 그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대표 전화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재직자 담당,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좀 이제 난이도를 있게 수업을 했었는데 잘못 따라와서 이번엔 교재로 좀 천천히 기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평소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다가 좀 직접 보면서 좀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거는 PLC입니다. PLC 화면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X8 버전으로 하는 마스터캠 2D 과정 화목으로 혹시라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평일날 화목으로 저녁 7시에 교육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저는 이제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군포에서 주말반 이걸 하고 이건 이제 계획을 4월 24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주말 일요일날 가능하신 분은 이걸 접수하시고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포역 그 옆에요 바로 군포역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전철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천안까지 왔다가 천안에서 전철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전철역 옆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평일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은 오시기 힘들 것 같고 평일 야간 같은 경우는 평일 야간은 이제 시화공단이라든지 반월공단 근처에 계신 분들 한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캠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아까 재직자 담당 전화번호 있었죠. 근로자에서 재직자 담당이 아까 뭐로 번호 있었는데 얘는 왜안 없어죠? 얘는 닫기 하고 재직자 담당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니면 대표 전화로 전화해서 재직자 담당 바꿔달라고 해도 돼요. 네, 일단은 교육 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